캠핑카가 깨끗해졌죠? 싹 청소했습니다. 벙커도 이렇게 놓고요. 벙커도 이제 넓어졌죠? 예전에 짐으로 꽉 찼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 잘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여기는 테이블을 이렇게 돌려놔서 더 이렇게 넓게, 거실이 넓어졌죠? 이제 여기 잘 때, 여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두 명이 자려면 요 냉장고를 밖에다 이제 꺼내놓으면 됩니다. 네, 밖에다 꺼내놓고 여기는 이제 침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 명이 세 명까지도 잘수 있어요. 넓어요, 여기가. 여기가 꽤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고, 또 위에서 또한명 자고, 침대에서 또두명 자고, 이렇게 하면 거의 5명, 6명까지도 잘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싱크대도 이렇게 이걸 해놨습니다. 편해요, 여기 해놓으니까. 설거지 할때 편하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수영복 입고 가서 조개 좀 잡으려고요. 충주는 아주 열대야인데 여기는 어우 시원했어요. 24도. 시원하게 잤습니다. 요즘에는 TV를 거의 안 보네요. TV를 거의 안 보고, 화장실도 깨끗해졌죠? 청소 싹 했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여기 화장실 벽면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옷걸이를 해놓고, 이제 후덥지근하네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으니까 이게 캠핑카가 문제가,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맥스팬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